출가 과정은 굉장히 저는 복잡하고 한 세 번 정도를 들어갔다 나왔다 머리를 세 번 깎았어요. 세 번을. 제가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은 집에서 들켜서 엄마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또 잡혀가가지고 집에 가서 있다가 또 연예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아주 그 가발까지 쓰고 노래를 다시 좀 불러달라고 그래요. 20대였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경험까지는 그거는 말해줄 수가 없어.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돈도 싫어요, 남자도 싫어요, 사는 게 싫어요, 스님이 되고 싶어요. 이게 다였죠. 저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정말 도망가고 싶다. 또는 죽고 싶다. 저는요, 예전에는 이경미라는 가수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스님으로 활동하는 보현입니다. 어릴 때는 노래에 대한 흥미가 있는 것보다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니까 저는요, 뭔지 모르게 재미있더라고요. 예, 재미있고, 야, 괜찮다. 전혀 색다른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스튜디오를, 그게 이제 100분 쇼 하는 데거든요. 거기를 통과를 못했어요. 예, 유리창을 다 뜯어놔가지고. 그러니까 10대들이. 예, 그런 거. 아무튼 어디를 가면은 또 그 스카프 이런 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 좀 벗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벗어서 던져주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적은 많았죠. 그러나 반대로 불편한 적은 있었죠. 그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말 못할 사연이죠. 예전에 곡을 써놨던 걸 다시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대중 가요를 불렀다면 지금은 찬불 가요예요. 가르침을 위한 이 노랫말이죠. 노래도 하나의 재주니까. 7남매 중에 장녀여서 그 장사를 하라고 가면은 제가 아이를 다 키웠었어요. 그때가 이제 60년대 정도 되니까요. 그 당시는요, 그 한국 전쟁 이후여서 국가 전체가 가난했죠. 굉장히 못 먹고 배를 고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자주 걸었었어요. 이렇게 이제 친구랑 걷다가 그게 이제 거의 남산 꼭대기 정도 돼요.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화진흥공사라고 있었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데 그것도 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뭐 너 꼬맹이? 그래요. 제가 지나가는데 친구랑. 나 좀 쫓아와 볼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뭐 이상한 느낌도 안 들고 친구도 있었으니까 지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로 가서 보니까 카메라가 막 여기 저기 여기 막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저게 뭐지 그러다가 또 저기 한번 카메라 앞에 한번 앉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카메라 빨도 잘 봤고 너 내가 시키는 거 한번 해볼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걸 한번 해볼래 해서 그 당시에 CF를 찍게 됐었어요. 하니까 저는요 뭔지 모르게 재미있더라고요. CF를 찍고 또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방송국에 제가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곡과 유명하신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나도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 누구냐고. 저는 CF를 찍고 있는데 노래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사무실로 쫓아오라고. 그러면서 한번 노래 네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하니까 너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전혀 색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보다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대요. 네,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며칠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 예. 여기는 그 디지털 법당이에요. 지금의 맞춤 법당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튜버도 찍고, 예,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친동생이 와요.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네, 예. 예. 인사 올릴게요. 오래간만 네. 진짜 좋습니다. 네.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네, 네.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네. 늦었어요. 스님 찾아뵀는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스님만 뵈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가져온 거는 네.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 스님 네. 흔적하고 네. 그래서 이걸 스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네. 왔어요. 네. 조금만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우리 스님. 네. 네. 어디서 이런 사진이 났대요? 이거는 그때 그 표정. 모델, 그 화장품 모델도 하시고 이때가 딱 20대 때 것 같아요. 참 예뻐. 아유. 그때 좀 막 스님이 커져서 10대 가수 선정에 들었었잖아요. 그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밖에 돌아다니면 저를 네. 그래도 형제인지 어딘지 닮았는지 혹시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면 솔직히 학생 신분에 예. 김밥도 거저도 얻어먹고 예.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네. 예.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지금까지는 내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스님 되신 게 아직도 내 마음이나 내 정신 상태에서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제서 불과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스님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래도 그게 핏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는 언니로 남아있어요. 마음속에는. 예. 그래도 이제 이 가정의 경제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좋았다면 전 아직까지도 그래요. 스님의 길로 가셨을까. 그 당시에 야간업소라고 하는 곳이 이제 누구나 야간업소에서 가수들은 경제를 해결했죠. 돈을 벌었죠. 약 9군데에서 10군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디스코텍 갔다가 나이트클럽 갔다가 캬바레 갔다가 스탠드바 갔다가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별의 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수는 노래만 부르고 무대에서 나와서 어떤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뭐 심지어는 그 지배인 총지배인이 잠깐 보자고 하면 이 손님이 좀 부르는데요. 잠깐 가서 인사 좀 서서 인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서 인사하는 것도 저는 괴로운 거예요. 왜 제가 거기를 가야 하고 그런 분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안 간다고 하면 쫓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화장실에 숨어요. 어떤 경우는 죽인다고 쫓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80년도 초부터는 군사정권이었잖아. 고위 관계자 분이 제 좀 불러. 이러면 그날은 모든 스케줄, 그러니까 그 10군데 되는 데를 한 군데도 못 나가요. 그리고 이제 한 저녁 때 무렵에 그 차로 이렇게 데리러 오죠. 오면은 그 차를 타고 궁정동으로 들어가요. 파티석으로 가죠. 자, 여기는 청와대죠. 지금 이쪽 건물은 궁정동입니다. 궁정동은 파티하는 장소, 주로 이제 그 귀빈 접대 뭐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밤에 이렇게 어렴풋이 보는 거하고 낮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장엄하기까지 하네요.
예. 참 그 감정적인 거는 별로 안 좋았죠. 네, 감정은 마치 무슨 붙들려가는 예, 느낌? 예, 뭐 고양이 앞에 쥐가 꼼짝없이 그냥 붙들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연예인의 예인의 길이 아니고 이것은 마치 어떤 무슨 놀이개 취급을 당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다 싫다. 네. 스님이나테로 가자. 스님이 돼서 내 업장을 좀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역시 그때도 이거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생방송을 가야 하고 내 몸이 내가 아니야 이건. 예. 붕붕맥날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누가 저기서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방송을 하다가 마이크를 놓고 나갔어요. 그냥 여러 가지 에너지가 같이 고갈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한테 아주 제가 그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아서 어디서 누가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놓고 나와서 이 어떤 그 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큰 절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아예 집에를 안 갔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이 스님이 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실은 그 민증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여성이 하는 생리대도 버렸어요. 생리대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스님은 제가 이제 어려서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를 주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그렇게 되고 싶으면 한번 스님이 돼보라고.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 예, 저 어려서 기억하세요? 많이 기억나지. 아주 모습도 단정하고 예. 심신도 좋아 보였는데 왠지 불쌍해 보였어. 그게 뭐냐면은 유명하게 산다는 거는 예. 고통을 많이 지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너무 벅찬 인기라고 유명세를 많이 짊어지고 가는 게 애처로워 보였죠. 네. 그래서 출가를 권했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스님 노릇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 그 어려서의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것이 전부 해소됐고 지금은 본래 마음을 찾은 게 바로 스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후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을 고통으로 몰고 가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바로 보게 돼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가 아주 맑아져서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오호